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주말 농부입니다. 오늘은 들깨창을 담는 영상을 담고자 합니다. 들깨 두 스푼을 세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깨에 잡티나 모래 흙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물로 세척을 잘 해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우리가 먹을 거니까 흙이나 돌 같은 게 털을 때 아무리 깨끗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다 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한뭐 서너 번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번 정도 헹구니까 흙이 나오지 않고요. 이걸 물을 살짝 빼주겠습니다. 들깨에는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풍부한 리놀렌산 성분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뇌의 기능을 촉진시켜줘서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어서 성장기 어린이들이 두뇌 발달과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오메가3 효과를 또한 볼수 있는 건강에 좋은 게 들깨인 것 같습니다. 세척한 이 들깨를 건조시켜야 되는데 건조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척한 들깨인데요. 한 5번 세척했죠. 여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말릴 예정입니다. 전자레인지에 건조를 시킬 건데요. 5분 정도를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상태를 보고 3분 정도를 돌려서 건조를 시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돌리면 탈수 있으니까 5분 정도 돌려놓고 그 이후에 상태를 보고 한 3분 정도 돌리면 건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조가 잘 끝났습니다. 전자레인지에 한 7, 8분 정도 돌리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소리 들어보시면 잘 말려진, 잘 건조가 잘된것 같은 소리가 날 겁니다. 먼저 5분 먼저 돌렸고요. 그 이후에 한 2, 3분 정도 그 전자레인지나 그 상황에 따라서 약 2, 3분 정도 추가로 돌려서 건조 상태를 보시면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가 잘된 들깨를 가지고 이제 믹서기에 갈아서 청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된 들깨는 믹서기에 넣고 갈아 주겠습니다. 향이 고소합니다. 이렇게 믹서기로 잘 들깨를 갈았습니다. 먹기 좋게 잘 갈았고요. 가는 이유는 통 들깨로 써도 되지만 먹을 때 많이 좀 껄껄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오래 놔두지 않고 먹을 거면은 이렇게 갈아서 바로바로 먹는 게 먹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곱게 갈은 들깨는 1대1로 꿀에 쟁여서 드시면 됩니다. 비율은 1대1이고요. 물 때마다 고소한 들깨향이 나고 있습니다. 먹기 좋게 이렇게 가루를 내서 담고요.
들깨가루가 큰 유리병에 하나, 작은 유리병에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을 꿀하고 섞을 텐데요. 1대1로, 비율은 1대1로 섞으시면 됩니다. 꿀을 넣고, 그냥 숟가락으로 잘 섞여주면,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먹는 방법은 따뜻한 우유에 섞어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걸 그대로 한 스푼씩 직접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되고요.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먹습니다. 급할 때는 한 숟갈씩 떠서 먹고요. 여유 있을 때는 따뜻한 우유를 돌려서 따뜻한 우유에서 타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고소한 들깨청 만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들깨청이 완성되었습니다. 들깨청은 따뜻한 우유에 이렇게 타서 한잔 먹으면 잠도 잘 오고 피로가 회복돼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음료입니다. 올 겨울 들깨청 먹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